오늘은 그 질문 요한일서 5장 6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쭉 위로 가서 보면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줄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세상을 이기는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다.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 우리의 실력으로서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요한이 쓴 글인데,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봐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쓴 글인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추상적이며 철학적인 면이 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얘기를 요한은 많이 하죠. 이제 이런 글도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러면 뭐 1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자, 여기 보면, 자, 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또한, 그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좀 그렇죠, 요한의 글 폼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이게 뭐 쉬운 말인 것 같으면서도 좀 그렇죠, 뜬구름 같은 말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면 그의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요한은 여기도 뭐예요? 그의 계명.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모세의 계명이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계명도 하나님이 준 계명이죠. 그런데 왜 모세의 계명이라 그럴까요? 또 잊어버렸어. 저는 안 가르쳐드리고서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가르쳐드리고 답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가르쳐놓고 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답변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네. 자, 모세 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 하나님이,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은 불완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태여 자꾸 모세의 율법, 모세 계명이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구 때까지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 모세 계명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계명이야?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계명이야. 그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모세의 계명에서는 누가 네 원수가 눈을 빼거든 너도 뭐예요? 눈 빼라. 그게 계명. 그게 율법이에요.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율법에 비하면 그거는 비교가 돼야 안 돼. 그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더 높은 생각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인간 이하의 그 노예 생활을, 짐승 같은 생활을 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아무 조건 없이 해방시킨, 그것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착한 짓 한 거 하나도 없어. 악해도 악해도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살았던 백성들 중에 가장 저질들이었어요. 악질들이었어요. 그 악질들이니까 무슨 계명이 필요해?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죽을 줄 알아. 그런 계명이 필요했던 거야. 그런 계명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맨날 여러분 사람 죽이지 마세요. 맨날 와서 이래 싸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계명이 필요했다 이 말이야. 그런 계명이 저질스러운 계명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악질이었다. 그래서 원수를 왜 이빨 빼면 이빨 빼라. 왜 눈 빼면 눈 빼라. 왜 그렇게 그런 계명을 줬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노예 출신들은 눈 하나 뺐다? 그러면 죽여버려. 온 가족이 가가지고 어떻게? 그 놈의 새끼 확 죽여야 속이 시원해. 그거를 좀 정도를 약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눈 하나 뺐잖아. 그러면 너도 눈 하나 빼면 되잖아. 이래서 조금 수준을 어떻게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참아야지. 이런 율법이라 이 말이야. 그게 모세 율법의 불완전성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도덕적 영적 수준을 감안해서 이 정도까지만 해도 너희들은 참 착하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제 모세의 법은 좀 잊어버려라. 내가 진짜 완전한 하늘의 법을 줄게.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건 안 돼.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거예요. 너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야. 모세 율법에는 성령을 보낼 필요까지는 없었어, 아직도. 성령이 그런 낮은 차원의 불완전한 것을 가르치러 오시진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그래서. 자, 그래서, 사실은 눈 빼면 너도 눈 하나만 빼라. 그거는 그 당시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고차원적인 법이야. 신사적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신사적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은 신사법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법이야. 신사 차원을 벌써 넘어가. 그래서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은 성경에서는 모세의 계명하고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럴 때 그것도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 요한계시록도. 그 모세계명 얘기가 아니라는 것. 그게 더 어렵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결국은 구원은 성령을 받았느냐, 거부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무겁지 않아요? 성령이 도와주실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실제로 할 수 없는 거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죽을 줄 알아라는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자, 못하니까.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해방시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데모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없게? 불가능. 그 당시 이집트는 뭐예요? 세계 최강국이었어. 데모했다 하면 뭐예요? 죽여버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부터 해방할 수 없어요. 자기 백성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뭐를 바라고 안 바라고? 하나님은 아무 대가도 안 바라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저질이 된 악질이 된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지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야. 그 사랑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첫 단계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진짜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이제 하늘의 법, 하늘의 계명을 선포하는 거죠. 내 이웃을.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22장 자 어떤 율법사가 한 율법사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사랑에 대해서 관심 없어. 뭐에 대해서만 관심 있어요? 모세가 준 율법. 예수를 시험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뭐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둘째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 두 계명이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온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분명히 그렇게 써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그런 이 계명이 두 개인데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그 속에 딱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서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야. 뭐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 계명을 제일 잘 지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런 율법사들. 자,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옷도 다 빼앗기고
어떤 맞아가지고 거의 다 죽어갔다. 죽은 것 같아. 의식이 없어. 그래서 강도는 이제 가버리고, 그 옆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누가 지나갔다? 제사장이 지나갔다.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이 보고 뭐예요? 피하. 자, 율법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 든 그 사람 보고 지나갔다. 왜 지나갈게? 율법 지키려고 지나갔어요. 왜? 만약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죽은 사람을 만지면 율법에 어긋나. 그러니까, 불쌍하구나. 도와줘야지. 이런 사랑은 없다. 이 말이야. 아, 가만있자. 이 사람 죽은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되지. 혹시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피하여 가놓고 뭐라 그래 그게? 율법 지켰다. 그렇게 지키는 율법 필요 없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지키는 율법? 너희들이 지킨 율법 그런 거? 배했다. 사랑이야. 박수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문둥병 환자를 만지는 거 죄야. 만져야 만져, 예수님이. 율법, 만지지 말라는 율법보다는 사랑이 훨씬 더, 높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만지지 말라는 것은 땅의 율법이고, 그래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은 하늘의 법, 사랑의 법이다, 이 말이야. 그 비교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분명히 하세요. 안 그러면 평생 고민이야. 아시겠죠? 이게 참. 저도 옛날에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좀 옛날에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자. 계명 10개인 줄 아냐? 두 개면 됐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간단해. 그거면 됐어. 끝났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사랑보다는, 근데, 그 모세 계명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새 계명은 우리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수밖에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변해? 어떻게 그런 하늘의 율법, 그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성령이 임하여. 그게,
그게 우리가 그렇게 변하고 싶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변한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홀연히 변한다고 그랬어.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변하기를 어떻게 원하는 사람. 뭔 홀연히 변하기 싫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니까. 변하고 싶어. 그렇게 변하면 얼마나, 안 변하면 맨날 속상하고 살아야 돼. 이래서 속상하고 저래서 속상하고 이래서 유전자 꺼지고 저래서 유전자 꺼지고 죽을 지경이야. 이 세상 산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이 오면 그래. 자, 그럼 편한 대로 합시다.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힘든 남편은 어떤 남편인지 아세요? 저 같은 남편이야. 무슨 소리냐면 부인이 교사 출신일 때. 직업, 교사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교수 출신이면 괜찮아요. 교사 출신이, 이게 남편이 못 산다니까. 왜? 여자의 본능이 잔소리라, 본래부터. 여자는 잔소리하는 그 본능이 유전자에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데. 그 본능을 자기 직업으로, 직업적으로 강화시킨 여성들이 교사 선생님들이야. 이제 그것도 이제 초등학교 어느 정도 교사가 제일 그게 심하게. 초등학교는 좀 귀여운 면이라도 있지.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 잔소리를 조금 줄여야 돼요. 그렇죠. 대가리가 컸으니까. 그 중학교 애들은 초등학교 귀여운 것도 지나가고, 고등학교 좀 성숙한 것도 아직 모르고, 어정쩡하니까 모든 것을 잔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사 출신하고 결혼을 하면, 뭔 살아요?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 일일이 가르치려고 들어. 자기보다 20년이나 먼저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 이 코로나 시대에. 소금물로 뭐 씻어라, 뭐, 손 씻어라, 막, 그거 다 맞는 말이야. 다 옳은 말이래요, 아니요. 그런데, 교사 출신들 중에서도 더 힘든 교사가 있어. 그건 뭐냐면, 교사 할 당시에 학교에서 훈육주임을 했던. 훈육주임님은, 그 당시에 우리 시대는요, 훈육주임은, 정죄하고 벌주는 선생이 훈육주임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교사, 훈육주임 출신과 사는 사람이니 저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 이제, 내년이면, 아니네, 올 5월달이면 한국 나이로 80인데, 예. 80이 돼도 저는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다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참.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그거를 다 무슨 마음으로 해요?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처럼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선택의 자유를 안 주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은 선택의 자유를 좀 주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역시 사랑은 오래 참아볼 일이다. 자, 그래서 이 집은 어때요? 그래서 그 잔소리 들을 때마다 저는 아, 참,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이거야. 잔소리로 듣지 말고 사랑으로 듣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렇죠? 예. 네.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자. 훈육주임님, 오늘은 또 어떤 훈육을 배울까? 자, 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도 쓰고, 그의 계명이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확실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명도 결국은 옛계명하고 같은 거다. 그럼 옛계명하고 같은 거면, 같은 거면 세계명 줄 필요 있나? 근데 옛계명하고 같은데 왜 세계명이야? 예, 그것은 불완전하고 완전한 것 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세계명 얘기를 해주면 어떤 사람 막 우겨. 아, 옛계명이라 켰는데 왜 세계명이냐고. 그 이 불완전과 완전성을 모르면, 그러니까 불완전하지만은 본래 세계명으로 가고 있는, 그걸 지향하고 있는 옛 계명이니까 사도 요한은 그거 원칙적으로 같은 얘기다.
내가 너희들이 옛날부터 가졌던 계명이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죠. 자, 자,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만약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행함이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절망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안 만졌잖아. 그런 율법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불완전한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런 거를 모세는 의문은 글자는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리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쭉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말이에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그 요한의 쓴 글은 짧은 그 한마디에 아주 굉장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게 요한의 글의 특징이에요. 자, 물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보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창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창녀예요. 창녀 얘기에서 예수님이 그 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부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 좀 달라 그래요. 물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 얘기를 전개시키는 거예요. 네가 주는 이 물은 마셔봐야 또 목마르다. 그런데 나에게 물이 있는데 그거는 생수다. 생명을 주는 물이고 그 물을 네가 마시면 뭐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뭐를 주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을 주는데 그 무슨 물이다? 생명수다. 생수라고 그러죠.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법 밖에서 숨이 멎었을 때 로마 군인이 어떻게 창으로 배를 찔러 거기서 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다, 생명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수라는 그 참 깊은 고차원적인 단어를 그냥
오염되지 않는 지하수로 그냥 처리해버려. 그래서 생수, 그거 다 생수 마신다고 그래요. 진짜 생수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복음, 그 사랑을 물이라고 그래요. 왜? 그 당시는 물이 참 귀중했습니다. 물은 공짜지만, 어떻게? 귀한 거였어. 멀리서 어떻게? 그 우물로 와서 길을 가야 돼. 그래서 그 당시 물은 사람이 어떻게? 물통을 들고, 물동이를 들고 가서 길어서 집으로 가지고 와야 돼.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예수님이 주신 생수는 예수님이 주려고 찾아오는 생수야. 아시겠죠? 이것도, 그 차이도, 생수는 생수인데 사람이 가서 그 물을 길어서 힘들게 동이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물을 퍼가지고 이곳 와서 집에서 그래서 먹는 물인데 진짜 생수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서의 물은 그렇게 맛있는 물처럼 힘들게 왔다 갔다 해가 자기가 길러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의 생수를 물을 주셔서 결국은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수다! 이것이 생수구나! 진짜 물이구나! 예, 그걸 깨달아. 그래서, 마셔봐야 맨날 목마르게 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율법.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다. 그래서 내가 물을 길어야 돼, 힘들게. 그래가지고 또 마시면, 그 다음에 또 뭐요? 다음날 또 와서 기려야 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야. 그 만나의 실체가 자기고,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자기의 그림자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율법과 만나와 우물물이라고 다 같은 수준이다. 그래서 그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버리고 와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여러분 생수를 마시세요. 이렇게 됩니다. 생수 주실 분이 찾아와 계십니다. 그 동네가 어느 동네라고? 사마리아.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유대인들에게는 개 같은 놈들만 사는 동네. 천국 못 갈 놈들만.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천국 못 갈 것들이 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그것도 누구에게? 가장 악질 여자. 남자들 뭐요? 남자가 몇 명이 있었다고? 5명. 5명 아무리 갈아쳐봐도 못 살겠어. 그 5이라는 숫자가 그것도 상징입니다. 뭐가 5이에요? 모세 오경. 그래서 그 5 남편도 안 되겠어. 이제 장녀가 됐으니 그 모세 율법을
지켜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사마리아 하나님을 또 해봤다. 그것도 드디어 누가 오셨습니까? 진짜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다. 참 멋진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면 이야, 아름다워요. 진짜. 자, 이제 물이 해결됐죠? 그렇죠? 자, 이는 물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물만 가지고는 안 되죠. 뭐가 있어? 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려면 반드시 뭐가 흐르셔야 돼요? 피가 흘러야 돼.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 죽으심. 그 죽으실 땐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그 피는 대속하시는 우리 대신 우리 죽어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물은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 피는 십자가의 뭐요? 죽으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제 침례를 받아요. 한국서는 침례라는 말이 별로 유행을 안 해. 왜 그러냐면 한국 기독교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교단이 뭐예요?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단은 세례라고 그러죠. 그 이제 세례는 침례는 뭐냐면 물에 어떻게 팍 빠져요. 물에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는 죽었어.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성령으로, 성령의 물로 다시 태어났다.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건 아니야. 아시겠죠? 그거를, 그래서 그 상징적인 행동을 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침례를, 침례는 반드시 그 물 속에 우리가 죽으니까, 그래서 다시 일어날 때는 부활한, 홀연히 변하는 우리가 일어난다. 그래서 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과 피로 예수님이 임하셨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생수를 주러, 그 복음으로 생명을 주시러 왔고, 그게 이제 물로 임하신 것이고, 피로 임하신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이고, 그렇게 임하셨다. 근데, 그렇게 물과 피로 실제로 임하셨지만, 우리가 저게 왜 저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지? 저거를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왜 죽지? 이런 것을 깨달으려면, 누가 와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다음에 그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증거하는 분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어도 우리는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물과 피와 그 물과 피를 증거하는 성령, 이 셋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셋은 따로따로 노는 셋이 아니라 무엇이다? 한 분이다 이 말이야. 하나다. 됐어요? 완전히 하나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왜 그게 셋이냐? 셋인데 왜 하나라 하냐? 이렇게 이제 셋인데 왜 하나라 합니까? 보면 아무도 대답 못해 그런 거. 뭐를 받아야 돼? 성이 딱 받으면 아 하고 깨달아진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 깨달아지니까 그냥 아이고 성경 어렵다 참말로 아이고 난 마 박사님 목사님 강의나 듣고 책이나 몰란다 그러면 안 돼요. 나도 깨닫고 싶다. 책 안 봐도 깨닫도록 다 돼 있어 성령이. 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아 이제 알겠다. 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참 깨닫고 싶어. 좀 더 깊이 알고 싶고, 특히 암 환자로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그런 거예요. 왜? 이거를 깨달을수록 유전자 켜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깨닫고 싶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지금 이 2부 세미나에 지금 참가해서 이렇게 딱 앉아서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계시지만, 정말 저는 그 1부하고 가신 분들 집에서 정말 들었으면 좋겠어. 제가 신신당부를 하는데, 물론 2부 참가하는 데는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비용이 안 되면 집에서 어떻게 진짜 여기서 직접 듣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딱 취하고 들어야 돼. 가만 있자. 그 2부 세미나 언제 메시지 시작하지? 아이고 지나갔네. 뭐 이랬어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 집중해서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거를 이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다 그렇게 욕구가 생기고 성경을 턱 열어보면 아,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그럴 때 이렇게 질문이라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질문을 해서 질문에 답을 듣는 것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다, 이거지. 응? 그래서 질문을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시는 건 왜 안 하시게? 아직도 그렇게 궁금한 게 없어. 뭐 궁금한 게 없어요? 뭐 강의만 들으면 되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펴서 다른 책은 인간이 쓴 책이니까 성령 없어도 술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글이니까 성령이 와야 이걸 속속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그 말씀이네. 이렇게 깨달으면 진짜 유전자 켜지고 그래서 훈육 주임님이 또 교육을 하고 훈계를 해도 뭐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괜찮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짜증도 별로 안 나. 이게 별 아주 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렇게 짜증이 나고 옛날에는 제 별명이요 신경질쟁이였어. 어떻게 그렇게 신경질이 7살, 8살짜리의 별명이 신경질쟁이였다니까. 그래서 신경질, 왜냐면 모든 게 못마땅해. 응?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막 신경질 나서 죽겠어? 그러니까 뭐 병이 15가지나 있었죠. 그래서 저는요 신경질 나면 어떻게 할게? 그렇죠. 그 요즘 그거 하는 사람 없어. 숨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 어머니가요 상구야. 네 왜 하락하노? 와 그렇게 일일이 신경질을 내냐? 저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을 몰랐다면 유전자 벌써 다 꺼져서 아마 한 30년 전에 땅 밑으로 갔을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이팅! 성령을 받으시고, 예. 예수님, 하나님 사랑이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꼭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일일이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이 얼굴 보세요. 부정적인 영이 있나 없나? 찬이 엄마 노래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무리 밝아 보여도, 사람마다 다 한 면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열심히 성령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악령과 끝까지 투쟁하면서 살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시며 치유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큼 고귀한 법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신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기록하여 주시겠다는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라는 말도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그것도 바로 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겠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홀연히 영의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정말 참으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거라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지켜진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도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도 켜주시고 정말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인간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병이지만 정말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유전자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